안녕하세요. 자,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이제 여러분 만나 뵙죠. 지금 이제 봄 기운이 완전히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도 굉장히 따뜻하고 햇살도 좋은데요. 오늘은 봄 건강에 좋은 조리대 차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조리대 차는 이미 소개를 다해 드렸고요. 자, 조리대 잎 이제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깨끗하게 저희가 세척을 해서 물기를 제거하고 이렇게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조리대라는 게 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자, 조리대는 옛날에 이렇게 쌀을 이렇게 일구는 조리, 그 조리대에서 유래가 되어서 조리대라고 하는데 이 대를 가지고 조리도 만들고 또 소쿠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생활 도구를 만들어 썼습니다. 자, 이런데 대나무 잎을 닮은 조리대는 뭐 같은 뭐 벽가이지만 이렇게 겨울에도 푸른 이런 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로 만들 수 있는 대나무 잎 닮은 댄잎차와 또뭐 조리대와 여러 가지 이제 뭐 대나무 잎을 닮은 소재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뭐 싱싱하고 푸른 이 조리대를 가지고 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다 씻은 거를 이미 정리를 해놨고 지금 우리 다 여기 이제 강사반 선생님들이신데요. 다 프로시죠. 자, 그렇게 해서 아주 차를 잘 만드시는 우리 김영강 선생님. 또차 맛을 또잘 아시고 또 꽃차를 많이 사랑하시는 장소연 선생님 두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저는 오늘 이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차를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댄잎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뭐 카레로 도마로 써는 것보다 가위로 자르는 게 이렇게 지금 잘라놨는데 작고 예쁘게 이렇게 잘 썰어집니다. 그래서 가위로 잘라야 하고 두분 선생님이 이렇게 잘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른 거를 이렇게 뜨끔 차를 만드는 과정까지 다 이제 설명드리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조리대는 조리를 만드는 재료로 이용된다고 해서 얻은 이름인데요. 조리대는 꽃말은 뭐 외유내강입니다. 아주 뭐 외유내강처럼 이렇게 보이죠. 조리대 나무가. 그렇게 해서 조리대의 원산지는 뭐 한국, 일본, 뭐 동부아시아 이런 쪽인데 오늘 여기 수업을 하는 우리 뭐 재료는 전라도 신안군에서 온 겁니다. 해풍을 맞고 자란 아주 건강하고 깨끗하고 싱싱한 조리대예요. 그렇게 해서 이 조리대는 다양한 양리작용이 있지만 일본에서도 조리대를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또 다음에 맛도 차를 만들면 아주 깨끗하고 맑고 마시는 순간 안정이 되는 건강해지는 약차임을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댄잎을 이렇게 그 조리대 잎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뜯어서 한장한장 썰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돌돌 말아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돌돌 말아서 마른 댄잎을 이대로 돌돌 말아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 댄잎을 하나하나 찢어서 밑에 줄기는 꽃자루 줄기는 사용하지 마시고 줄기가 연결되는 아랫부분은 잘라내시고 잎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대도 지금 우리가 손질을 해놔서 이렇게 깨끗한데 끝대는 이제 이미 이렇게 뭐 탈색이 되고 또 시커멓게 되는 건데 안 좋은 부분은 다 잘라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깨끗한 부분만 사용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댄잎을 접어서 하셔도 되고 또뭐긴채 이대로 빨리 자를 수 있도록 잘 자를 수 있도록 쉽게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 상태에서 잘라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선생님이 자르고 계시는데요. 조리대의 성질은 약간의 이렇게 매운 맛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매운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순하고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조리대를 먹어도 평하고 순하고 좋은 무독한 이런 차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죽잎은 오죽잎대로, 풀은 청대, 댄잎은 댄잎대로, 또 조리대는 조리대대로 이렇게 모두 다 차로 우리가 쓰시면 아주 뭐 그 꽃차와 또 다른 맑고 깨끗한 이런 차를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조리대잎 만들기는 제일 먼저 전초로 전처리 과정으로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주세요. 하루 전날 씻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잎은 지금 이렇게 잘게 썰어서 그늘에서 수분을 조금 날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쪄주세요. 이렇게 정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분 정도만 정제를 하고 또 식히고, 또 한 두세 번 정도 정제를 해서 더운 김이 펄펄 날 때 얘를 정제를 했다가 2분 정도 또 식혔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 두 분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잘란 조리대잎을 지금 쪘어요. 물이 펄펄 끓을 때 2분 찌시고 1분 뜸들이고 식히고, 또 2분 찌고 1분 뜸들이고 또 식히고, 이렇게 해서 3번 반복해서 지금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한 거를 이제 우리가 팬에 덮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팬 온도는 자 1도 2도 정도, 1.5, 2도, 팬 온도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1.5나 2도 이렇게 보이시죠? 자, 여기에 두시고 덮으면 되겠어요. 자, 덮을 때 면장갑을 끼면 면에 이렇게 잎이 다 올라붙어서 실컷 지금 요리용 장갑을 꼈는데요. 여기는 열과 닿으면 또 이게 다 녹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헤라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열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걸로 이제 이렇게 뒤집어주고, 이렇게 뒤집어주고, 열 온도가 높으면 빨리 뒤집어주고, 또 이게 그 잎차 종류들은 온도가 낮으면 또 차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도를 많이 높여줘서 태우지 않을 수 있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그러나 내가 색깔을 변하거나 잘 태울 것 같으면 불안하시면 낮은 물에서 하시고, 잎차는 무조건 높은 온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댄잎 같은 경우나 또 조리대잎은 수분이 안에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도를 많이 올리면 탑니다.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사이에 아주 풋풋한 이 대나무 숲에 들어온 지금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향기만 맡아도 아주 건강하고 맛있는 차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조리대를 일반 대나무 잎으로 하면 안 되나요? 대나무 잎은 댄잎이라고 그러고요. 또 조리대는 조리대 잎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지금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거의 이제 완성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향기가 아주 풋풋한데, 우리 저기 그 선생님 옆에 또 조리대와 잘 어울리는 미리 먼저 따서 준비해둔 매화가 벌써 폈습니다. 이쪽에는 이미 매화가 다 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찬바람이 조금 가시면 빨리 이제 덮어야 되겠어요. 이게 수분이 없어서 그대로 두면 금방 타버려서 얘는 끝날 때까지 다 해줘야 되겠어요. 매화를 덮으시려고 그러고. 아니에요. 지금 매화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차가 완성될 때까지 잠깐 보여드리는 건 댄잎차나 또 이렇게 조리대잎 차에 매화가 아주 또 이제 향기를 가미해서 더 좋은 차가 됩니다. 나머지 열이 지금 안 와서 끝까지 다 덮어줘요. 그냥 눈 탑버려. 색깔이 변해버립니다. 자, 테스트하는 거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장기 보관을 하고 이 차가 완성이 다 되어서 습기가 하나도 없어야 오랫동안 병에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기가 있나 없나 여기다 올리고, 자, 이 온도에서 뜨거우면 온도를 하나도 올리지 마시고, 또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을 이 정도인 온도에는 한 20초 정도를 5번 제일 높은 온도 5도에다 두고 20초 정도만 그냥 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위에 습기가 올라오면 수분이 있는 거고, 습기가 안 올라오면 차가 완성됐어요. 자,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는 사이에 20초가 흘렀어요. 그런데 습기가 하나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차가 완성이 돼서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고
이 아주 차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가 조리대 차가 아주 완성이 이제 뭐 색깔이 예쁘게 잘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조리대의 색이나 맛이나 향을 느끼기 위해서 지금 차시 하나로 떠서 우려 보겠습니다. 자, 하나 가득 떠서 자. 우리 세 사람, 네 사람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이제 조금 이제 더 넣어서 이게 둥둥 떠기 때문에 오늘은 유리 걸름망을 했어요. 이렇게 돌려서 부어주시고 자 한번 세차를 하겠습니다. 자 세차해서 여기에다 그대로 두고 따라 예. 잘 우러나도록 우리가 물을 붓고 댄잎은 빨리 안 우러나기 때문에 한 1분만 기다리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분 정도 우러나도록 기다리는데 물을 붓는 순간에 벌써 색이 이렇게 우러나고 있어요. 아주 맑고 깨끗하고 약간의 푸른색을 띤 이런 황색으로 이렇게 우러나고 있어요. 시간을 1분 정도 충분히 줬는데요. 이제 이렇게 맑고 깨끗한 이렇게 차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안에 우리 유리 걸름망은 또 드러내고 또 이게 너무 가볍고 작아서 떠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걸름망을 사용해서 또 우리가 세 사람이라 잔을 가득히 해서 세 군데 우리가 우려 볼게요. 자, 색깔이 보이시나요? 아주 그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조리대 차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에 향을 가하기 위해서 지금 매화가 지금 향기를 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화를 위에 하나씩 띄워 볼게요. 자, 매화를 한 송이씩 띄우면 또 더 향이 가해질 것 같아요. 물에 뭐 넣자마자 꽃이 활짝 피었나 보고. 매화는 지금 생화죠? 덮은 거 아니죠? 네, 생화예요. 뜨끈 거 아니에요. 뜨끈 걸 해도 되지만 생화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 큰 거 하나 더 핀 거 넣어주세요. 이쪽으로는 예. 하고 저쪽도 예쁘게 몽우리도 하나씩 넣어주시고 예. 핀 것도 넣어주시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맛이 어떤지 향이 어떤지 느끼면서 또 그, 자, 저기 선생님 드리고 네, 오늘 그저 16년 동안 또 꽃 차를 맛보아하신 16년 네, 새로운 명인 구라 장서영 선생님을 모시고 어떤 맛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향은 댄잎의 신선한 향이 납니다. 우리 댄잎 갔을 때 아직 마셔보지도 않았어요. 맛있는 아니 댄잎 향이 차향은 차향은 아침에 신선하게 이슬 먹은 댄잎에서 나는 향이 나고요. 매화가 들어와서 매화향도 나는 것 같고 맛은 은은하고 부드럽습니다. 이게 녹차 우리 찻잎 먹을 때 나는 그런 비슷한 향이 나지만은 그와 다르게 아주 맛있는 향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리대 차 자 선생님도 한번 그쪽으로 와서 드셔보세요. 아 맛은 예. 녹차 향도 있고 녹차 향도 예, 있고 녹차 맛도 나고요. 풍미도 있고 예. 꽃에서 나오는 매화 향도 있고 예. 맛은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건강하고 신선한 이런 향이 나는데요. 이 조리대의 효능이 또 고혈압 당뇨에도 좋습니다. 그 조리대는 아주 이제 뭐 그 알칼리 성분이기 때문에 산성 체질에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암 작용부터 시작해서 고혈압이나 당뇨에도 도움이 되는 차이고요. 그다음에 항균 항염 작용이 있어서 살균 작용까지 있어서 아주 뭐 차로도 맑고 깨끗한 차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해독 작용을 위해서도 아주 뭐 그 신선한 차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겨울 추위를 맞고 지금 나오는 조리대 잎으로 여러분도 조리대 한번 차 만들어 보세요. 아주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